smile was a miracle. 오늘도 수고했다. 오늘도 이거 내가 좀 붙여놨는데 오늘 팬분이 주셔가지고. 아, 안녕하세요. 전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던 김상수입니다. 이렇게 라이온즈 TV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.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고요.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거니까 축하한다고 좀 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. 뭐 형들한테는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. 뭐 승환이 형, 민호 형, 원석이 형, 뭐 재일이 형. 제일 먼저 한 거는 사실 자욱이한테 제일 먼저 했습니다. 헝건이 형하고 뭐 이렇게 같이 헝건이 형이랑 자욱이랑 좀 안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캠프지에 있었어요. 영상통으로 이제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워했고 그래도 축하한다고 정말 진심 어리게 말해줘서 조금 그날 제가 맥주를 한잔 먹고 있었는데 자욱이랑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서 좀 울컥해서 좀 울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자욱이도 좀 눈가에 눈물이 좀 고였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울컥하는 마음에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일단은 좀 많이 묘합니다. 지금 묘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내년 캠프를 왠지 오키나와로 갈 것 같은 아직 그런 기분이거든요. 사실 근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KT 유니폼을 입게 되겠고 좀 많이 묘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물론 뭐 계약을 해서 KT를 가는 거지만 라이온즈를 좀 많이 사랑했고 저 또한 좋아했던 한 선수로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고 좀 많이 묘한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. 글쎄요 뭐 워낙 좋았던 시절이 많아서 사실은 뭐 좋았었을 때랑 안 좋았었을 때랑 다 있었는데 물론 좋았을 때가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민 야구장에서 처음 야구장 이렇게 만들어서 왔을 때도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야구장을 옮기면서부터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그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뭐 그런 여러모로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뭐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옛날 시민야구장 때가 좋았었던 것 같고 팬분들한테 죄송한 거는 좋은 야구장이 왔는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거 그런 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이 새로운 야구장 와서 우승 못한 게 조금 제일 아쉽고 일단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건데 좋은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봤을 때는 우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몇 년 연속 우승했었던 팀이었는데 그런 걸 또 야구장 바뀌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선수들이 떠났죠. 뭐 그때 우승했었을 때 있었던 선수들도 많이 떠났고 저 또한 이렇게 떠나게 됐지만 뭐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선수로서 아마 남아있는 후배들이나 또 형들이 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솔직히 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. 솔직히 이번 계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이 팀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. 너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경험을 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준 팀이고 구단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야구장에서도 항상 뭐 많은 팬분들 또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. 저를 질타해서 뭐 이거는 어느 기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를 질타해 주신 팬분들한테는 제가 그만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 주신 팬분들한테는
끝까지 3만 원 유니폼을 입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직 뭐 야구 제가 뭐 은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